신년회 및 꼰대랑 가르송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어, 된다, 된다. 11. 11 하고. 아, 예쁘네. 왔어. 아이고, 탱구네, 탱구. 절친과 절친의 반려견. 아니, 먼저 하고 왔어? 아니, 먼저 하고 왔어? 아니, 드레스 코드. 아, 있어요, 있어요. 잘 어울려. 아직 준비를 못 했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수 씨도 걔 아빠였구나. 쟤 뭐야? 하이, 하이. 아, 귀여워. 들어와, 들어. 세리는 세리박. 뭐 하는 거야? 세리 곰팡이. 이게 뭔 소리야? 고대하는 거야? 베르디안 초산 곰 여러 마리. 곰스 곰효스. 치즈 색깔이 만드는 거였어? 나 공부해. 공부하는 거야? 공부? 무슨 공부? 어? 너 뭐 대학교 가려고? 나 공부해요. 뭐야? 개인 위생관리, 식품 위생관리. 제빵인 거 같은데? 식빵, 포도당, 물엿, 벌꿀 등. 이게 뭐야? 저 양식 조리사 자격 중이라고. 원래부터 양식 조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진짜 딸려보여. 겉에만 약간. 휘장금이네. 천하무적이 되는. 딸인 줄 알아봤지.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달라. 오! 멋있지? 기왕 좋아하는 거 자격증이 있으면 더 의미 있지 않나 싶어서 14, 5년 전쯤에 공부했었던 적은 있는데 그때 떨어졌어요. 너무 바빠서. 올해는 정말 붙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빙초산, 구연산, 주석산, 젖산. 아, 역시 연산법 최고. 식품 발색제는 황제성 처음 철 들고 두 번 철 들었다. 황산제 1철, 황산제 2철. 아~ 황제성밖에 생각 안 나지. 그렇지. 사염수산 나트륨. 근데 너는 짤만 해. 짤 수 있어. 근데 딸 거 같아. 이 정도면 딸 거 같아. 어떻게 천재인가 봐. 나 만점 맞는 거 아니야? 안프로, 방부제는 소르. 아, 너 땡 까먹었잖아. 어우, 익숙한 얼굴. 식품 발색제 황. 아우, 안 된다. 커피만 마시고 해. 아, 그래. 커피 한 잔 때려줘야지. 그렇지. 싹 해야지. 이때 청소하면 진짜 재밌네. 청소 맞아. 너무 깔끔하게 되지. 집중 잘 돼. 아유, 셀카 찍네, 이거. 이거. SNS를 업로드하면 좋겠다. 핸드폰을 끄셔야 돼. 이놈의 인별. 아, 나 공부 열심히 했어. 2023년. 내 기록을 좀 하고 살았어요. 저기 한번 읽어봐. 그래, 어머니가 주신 일기장. 그 계획을 앞면에 적어놓고 진짜 올해는 일기를 좀 써보자 싶어가지고. 아, 출사. 출사. 아, 출사가 있었네. 저 따라쟁이, 따라쟁이. 뭘 따라쟁이야? 나도 오늘 봤는데. 아,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뭐야? 어우,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 돼? 가스통? 헬륨가스네. 풍선이다. 풍선이야. 아, 파티용품. 파티가 있구나. 오늘은 신년회 및 꼰대랑 가르송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아, 꼰가 생일이야? 제가 사실은 원래는 생일을 별로 안 챙겨줬었어요.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벌써 11번째 생일이고 11살이야? 이제 노견의 시기에 들어서는 시기인데 이제 한 살 한 살 더 건강하게 살라는 의미 플러스 저도 신년을 좀 다짐하고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쓰고 나에게도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모임 자리를 좀 합쳐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저 이거 처음 해봐요. 진짜? 아니, 집에 손님 초대 진짜 많이 하잖아요. 진짜 이거 풍선 뭐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꾸미는 것보다는 실속이 있게. 이게 뭐야? 밸브? 동그라미 있고. 그렇지, 그렇지. 알았다, 알았다. 아, 아유. 아, 이렇게. 와, 금방 된다. 금방 들어가, 저거. 재밌어, 나를. 아, 귀엽네. 이재미로 하네. 11살? 좋네. 글자를 하나하나 다 해야 돼. 전환근이 저기에 특화되는데, 그냥. 약간 요령이 생기던데, 이렇게. 어, 금방 하네? 오, 잘하네. 어, 귀엽다, 이거. 저거 붙이면 분위기 확 살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진 않지만 모두가 검은토끼, 검은토끼 하기 때문에 뭔가 운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검지만 어둡지 않은 그런 파티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렇게 벽에 갖다 붙이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어, 된다, 된다. 11 11 하고 아, 예쁘네. 달라, 달라, 달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이쁘다. 그래, 귀엽죠, 예쁘잖아. 다. 이렇게 완성되지. 18분 넉넉해, 넉넉해. 오케이, 후딱후딱 밥 하자. 밥? 음식이 빠질 수가 없지. 오, 생당 4팩? 아, 이번에 또 뭐 할까? 미래의 양식 자격증 취득자는 뭘 만들까? 오늘은 버터헤드 레터스를 곁들인 블루치즈 드레싱 샐러드랑 제 특기인 토마토 치킨 스튜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익으라고. 있는 대로 많이. 그리고 아, 뚝딱뚝딱 잘해. 기범이 레시피는 좀 보는 맛이 있어. 와인? 오, 와인이 들어가? 스튜는 진짜 와인 넣고 안 넣고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 아, 풍미랑 맛. 아, 근데 뭔가 공부하고서 만드니까 더 설득력 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느낌. 아주 전문적이야. 뭔가 그냥 인터넷에서 본 느낌이 아니야. 저거 스파게티. 어,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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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어. 그거 종류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튀기듯이 지지는구나. 저기에 마늘 뭐 다 붙어 있거든. 저렇게 약간 노른색. 저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저 무조건 맛있지. 식당 가서 못 먹은 건데 이거.
잘한다. 거기다 넣는다고? 색깔 봐. 너무 멋있다. 색깔이 진짜. 뭐야? 오, 뭐야? 누구 눈이지? 제 절친. 왔어. 아이고 탱구네 탱구. 절친과 절친의 반려견. 아니 먼저 하고 왔어? 아니 먼저 하고 왔어? 아니 드레스 코드. 아 있어요 있어요. 잘 어울려. 준비를 못했네요. 아이들의 생일 파티에 걸맞게 좀 화려하면서 당연히 반려견을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내 소녀시대 태연 씨를 불렀습니다. 아 맛있는 냄새. 애기들아 잘 있었어? 잘 있었지 뭐람. 나 옷 갈아입고 올게. 나 이제 막 요리 끝나. 너 왜 근데 그러고 있어 지금? 나 이제 막 요리 끝나가지고 이제 하고 올 거야. 빨리 하고 와. 아 그럼. 애들이랑 저거 아이스. 애들도 서로 서로 알아요. 카드 많이 보니까. 아 제로다 제로. 나만 너무 지금 이러고 왔나? 파티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었구나. 아 왜냐면 나 할 게 너무 많았어. 야 그럼 시간을 늦춰. 그래 눈도 오는데. 어머 너무 예쁘다 제로야. 제로야. 가르성. 가르성. 가르성 탱구 진짜 좋아해. 가르성 진짜 너무 귀여워. 맞추고 너무 귀여워. 제로야 옷 벗겨줄까? 옷 벗겨줄게. 아직 파티가 시작된 게 아니래. 알았어. 아야야야야. 어 됐다. 제로 이제 돌아다녀. 어우 나 여기 좀 환기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열어야 되나? 안 돼! 나갈 거야? 어? 너는 미용한 거 아니니? 오! 눈 보면 환장하지, 강아지. 나갈 거야? 얘들아, 어머! 귀여워! 생일 축하해, 얘들아! 아, 귀여워. 제로야, 제로도 좀 놀아볼까? 제로야, 어디 갔을까? 어머! 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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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들 하네. 애들이 건강해. 그러네. 들어오세요. 건강하네. 이제 들어오세요. 컴온. 가자. 오! 가르성아. 들어오세요. 아, 얼마나 먹인 거야? 아니, 뭐 잘 먹이네. 얼마나 뿌듯한 줄 알아요? 파티다, 파티. 가르성. 가르성 좀 몇 분 싸? 어우, 자세 봐. 야, 이 친구 뭐 대단한 친구네. 모자이크 기네. 너무 인상적이었구나, 눈이. 와, 좀 진짜 많이 싼다. 가르성. 우리는 매주 똥이나. 아유. 저기야, 가르성아. 가르성. 가자, 가자. 가르성 들어와 임마. 이제 들어왔어. 성격 나오네, 성격 나오네. 들어오라고. 그렇지, 들어오세요. 이거, 이거. 들어오세요. 야, 홀쭉해졌다, 너. 홀쭉해졌어, 홀쭉해졌어. 야, 이거 세 마리, 와, 두 마리 어떻게 키우지? 와. 이리 오세요. 둘이 이리 오세요. 제로아, 앉아. 앉아. 제로 앉아. 기다려, 앉아. 어, 말 잘 듣네. 미니미 같아, 미니미. 어, 귀여워. 잘했다. 어, 둘 똑같이 생겼네. 아이고, 주인이 없어. 아니, 도대체 무슨 옷을 입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샤워하는 거 아니야? 어, 이 정도면 드레스 입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바디 페인팅이지. 어. 오, 나온다. 어어. 블랙?
여사님. 여사님. 반짝이로 해줘야지. 어? 저도 준비를. 첫 가서. 근데 애들 생일이니까 좀 뭐 좀 가져오긴 했는데. 뭐를? 케이크라도. 누나 맨날 하는 거? 누나는 제로 생일 때마다 강아지용 컵케이크를 생일 케이크로 사더라고요. 또 기분은 내야 되니까 이런 것도 해야지. 아, 케이크 믹스. 아, 강아지용? 강아지용 따로 있어. 신기하다. 오우, 빠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잘 됐네. 야, 색깔 너무 예쁘다. 자색 고구마. 아, 저걸 짜구나. 아, 요렇게. 이만큼? 어, 됐어. 충분해. 그렇지. 그렇지. 어우, 속 시원해. 그만. 자색 고구마랑 오리. 아, 저렇게 하면 끝이야? 네, 저렇게 하면 끝이에요. 우와. 오, 쉽다. 어? 어? 누가 또 와? 씨, 안 되는데. 누가 내가 봐줄까? 또 누가 와? 민호? 민호님? 가서 봐봐. 누구 왔어. 여보세요? 아, 너무 빨리 왔어. 뭐 배달시켰어? 아니.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또 저와 군 생활을 같이 했고 B2B의 이창섭 씨를 불렀습니다. 창섭 씨도 걔 아빠였구나. 쟤 뭐야? 아이. 아, 이거 귀여워. 들어와, 들어. 강소. 안녕하십니까. 예. 초대 받으셨어요? 네. 뭐라 그래서. 그리고 창섭이랑 태연 누나는 사적으로는 처음 보는 건데 어쨌거나 반려견 있는 사람들은 서로 정보 공유하면 좋잖아요. 강아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그걸로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응, 이리 와요 일단. 그럼 어, 어떡해? 어. 아, 어색하네 아직은. 아직 어색해. 지금도 힘들어. 오, 어떡해 이거. 죽어, 진짜. 쭈그러들었네. 애 하나 울면 그냥 다 따로 울겠다고. 파티 시작도 안 했는데. 제로는 왜 찢었어요? 아, 그냥 시켜먹을걸. 뭔가 딱 왔을 때 딱 안 돼 있었던 거에 대한 그런 자괴감? 그렇고 개소리. 해야지 해야지. 어우, 그래도 그래도 플레이팅 해야지. 어머, 너무 맛있겠다. 됐다 됐다. 음식 하나 됐어. 됐어?